오늘 미가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속담으로 계란으로 바위 친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불가능한 일에 헛된 힘을 쓰지 말라, 이런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속담들이죠.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요, 너무 부정적이고 패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보여도요, 꼭 올라가야 된다면 오를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계란으로 깨질 바위가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돕는 손길이 나오고요, 해결책을 갖고는 그때도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도 있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고독하게 그 일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BC 한 700여 년경에 유다에서 일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도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란 말이 가끔 많이 나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구별하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 음성만 대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음성들은 사람이 좋아하고, 참 선지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미가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왕국 유다가 잠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운동도 있었고, 잠시 근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태만해져서 북왕국의 부패를 그대로 본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부패한 실상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했고요, 지배층은 매우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여 살았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그들의 듣기 좋은 소리를 지어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거짓된 신앙, 가식적 신앙, 우상 숭배 섬기는 듯한 그런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라 전하였습니다. 자,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사는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신다, 함께 대화하자, 한번 따져보자, 너희 함께 흉금을 터놓고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괴로운 일을 하였기에 너를 어떻게 괴롭게 했기에 나를 이렇게 배척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미가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 볼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된 땅에서 구원했다. 너희를 인도한 지도자를 보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지 않았느냐.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고 공의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요, 대답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삶이 뭔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왜 벌을 주십니까?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느라고 믿었는데 지금 내 모양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는 망각하고 이게 뭡니까? 내 앞에 놓여지는 몇 가지만 생각해요. 대기 마음속에 시험이 닥쳤을 때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한 몇 가지 일 때문에 그 은혜조차 망각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점검할 필요가 있죠.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6, 7절에는요 그들의 대답이 대변돼서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와, 어마어마한 제물을 생각하죠?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따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 보이잖아요.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이방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이집트, 아수르, 가나안의 신들을 보면은요 그 변덕스러운 거짓 신들,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더 큰 재물을 바치는 행위로 그 신의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점점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그것은 그들의 제사의 태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의 양과 질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분일까요?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갖고 와도 놀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거 놀라실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무엇에 놀라십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과 진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를 회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히려 주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야, 한 번 드리려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야 폼나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안 돼, 때로 드려야 좋아하실 거야. 뭔가 지은 죄가 있으면요 그 죄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 나라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봤어요. 그러면서 야,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최고의 제물은요 자식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내 마다들을, 내 허물을 위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식이라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멀리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거예요. 하나님의 환심 살려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거의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의 한계이자 끝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복을 살려는 흥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면 그냥 그대로 복과 건강, 재물이 뚝뚝 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하면 이걸 얻고 이만큼 하면 이걸 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왜 그런 이상한 데로 보내십니까? 하고 다른 거래로 바꿔주세요.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도 않고 헌금도 드렸잖아요. 또 지난주에 아유 우리 카페에 있는데 김을 좀 드립시다 하니까 뭐 작정함도 갖고 왔잖아요. 왜 갖고 왔습니까? 이거 주면 이만큼 얻겠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요. 무서워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는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죄가 많아서요. 죄값을 치러야죠.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다 치러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은혜를 받으려고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온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받겠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행위,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의 껍데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 선지자가 외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정의, 인자, 겸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고 옳은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 시대적 사조를 대표하는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정의의 개념도 왔다 갔다 하고 옳고 그름의 개념도 헷갈리는, 그게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주의가 사라지고 상대주의화 됐다고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해체주의입니다.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위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게 이 사조의 영향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풍조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고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남 비난하면 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먼저 살아가면 됩니다. 이 미가의 예언이 있은 후에 한 70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했거든요. 부활 승천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인데 사명인 걸 알았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이시라는 걸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전파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안전병 거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음을 선포했고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잡혀갔어요. 잡혀갔어요. 좋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와 타협하면서 경제적인 또는 영적인 기득권을 누리며 문제없이 살았거든요. 사람들은 곤란했지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유대인 왕 예수다 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누렸던 것이 위협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거 보니까 그들을 불렀다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법정에 섰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사도행전 4장 5절에 7절을 보면 그들의 위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도는요, 학문도 없고요, 권세도 없고요, 평범한 어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 그들을 가운데 세웠다고 했어요. 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회당의 중요한 인물들, 공회 회원들 이런 사람 뺑 둘러서 그 두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이거는 묻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재판하고 심판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 사람의 학문 없는 사람이, 변호사도 없이 수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 학계와 정계와 종교의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비난이고 심판에 가까운 수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요,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이 일어났다. 분명히 대답하고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나은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합니다.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지식인 권력자들 어땠습니까? 이 큰 권위로 짓누르면 저 약한 자들은 우리 앞에서 무릎 꿇을 거야 생각했지만 꿇지 않는 것으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거침없는 말이었고요, 증거도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 14절은 그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니들은 여기 오면 꼼짝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오히려 유구무원,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당하고 잘못된 이 재판정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과 다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두 사도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힘을 얻어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그 공부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신학과 철학적 논변을 배우고 논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학문이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던 그 증거,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서 권위 있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즉 말씀의 원칙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태어났던 그 선천적인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내 삶에 자신감과 권위와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진리대로 살 때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옳은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사도들 모두 하나님 주신 마음, 진리와 공의의 바탕 위에서 늘 옳은 일,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미친 영향력 어떻습니까? 그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였지만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옳았다고 증거합니다. 사도들 학문도 없고 경력도 미천했지만 복음에 사로잡혀서 전도했을 때에 여러분 200여 년도 못 돼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퍼졌고요, 얼마 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할 것,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세상에 헛된 것에 더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신문, 컴퓨터, TV 너무 많이 보다 보면요, 여러분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내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요즘 가끔 들여다보면은 유튜브를 심하게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는 전부 진리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은 시편 23편을 다 바르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나오면 다 맞대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떠드는 것 맞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해보면 거짓말에다가 왜곡에다 과장에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믿을 거는요, 세상 소식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니까요. 떠든다고 다 믿지 말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며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관통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할 때 나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거짓을 찾아와서 분별치 못하게 미혹하는 그 모든 것을 분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내면 속에 변화된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때는 그냥 내 결정대로 살았다면 성령께서 그건 아닌데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 하고 내 안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따라다 보면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할 때 이 말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요즘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불안한 게 많아요. 저도 바뀌는 거 보면 아주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불안합니다. 사업체계를 어떻게 확 재편될지 헷갈립니다. 요즘 SNS로 인한 지식과 소통의 혁명이 일어나갔고요, 얼마나 빠르신데 속도감 있게 소식이 들려지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갈 때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을 관찰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경영기법으로 벤치마킹 그런 말 하는데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그의 헌신까지 따라하다 보면요,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이전엔 저항이 있습니다. 바퀴가 따라옵니다. 내가 오르기를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꼭 생겨요. 이때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냐면 그분의 뜻에 대립하는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저항을 예상하지만 낙심치 말고 꿋꿋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곤란해질 때마다 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아까 그렇게 담대히 증언했고 증거도 있었는데 그 결과로 풀려났습니까? 아닙니다. 구타당하고 감옥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풀려서 그 다음날 또다시 복음 증거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가 되고요, 천군과 천사가 나를 둘러싸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에 우리의 대적은 밟힘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